네, 포항 카브라노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오늘 촬영해 놓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조그마한 삼각형이 파져 있죠.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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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살짝 삼각형 형태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작게 직선이면서 삼각형 이렇게 뭔가 안에 들어갔지만 삼각형 형태로 있고 역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지금 주로 이쪽 라인을 자세히 보면 삼각형 형태의 패턴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자, 이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삼각형 파져 있고요. 삼각형, 삼각형, 거꾸로 역삼각형. 오늘 낮에 자세히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라서 기록이 남겨놔야겠다. 이쪽 부분은 지난번에 눈처럼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죠. 그죠? 어떤 동물의 눈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고, 여기는 또 위에는 만일에 이제 희한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삼각형의 맥이 있다는 것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냥 우연치고는 좀 특이한데요. 신기해서 지금 촬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물의 흐름처럼 쫙 이렇게 흘렀는데 그 흐름이 이렇게 쫙 흘렀거든요. 이렇게 흘러온 상태란 말입니다.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은 확실하게 폭발에 생긴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상 포항 카브라노 다이아몬드 포항 세프린트 값 앵두금 성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